명단입니다. 김영현, 이진석, 김수찬, 김세창, 박준훈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뭐 현대 몸이 한상혁, 조성민, 박정현, 김성민, 박인태가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 조성민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됐네요. 네, 양 팀 티보 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공격권은 모비스가 간 탑에서 던집니다. 깔끔합니다. 이진석 선수. 바로 첫 번째 득점. 다시 한번 이진석 득점. 네, 이진석의 경기 초반 연속 득점이 나오면 박정현 멈춰선 이후에 포스트업 골 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에 득점. 그리고 핸드원 골 밑에서 받아냈습니다. 포스트업 더블팀 붙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에 득점. 박정현 선수 한 번에 넣지 우중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스텝백 두 점 깔끔합니다. 김영현 샤클락 버저비터 바운드 패스 다시 외곽 김영현 석점 꽂힙니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스피드 무브 이후에 모비스 티빈 득점. 김성민 뒤쪽 패스 연결 박정현 볼 받아서 스텝 밟아서 그리고 엔드원. 지금은 박정현이 마무리를 해줘. 방향 정확하지 않았어요. 김준영 빠르게 골 밑에서 김준영 득점. 네, LG에서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상혁 직접 올라갑니다. 뱅크샷 이 만쪽에 떨어집니다. 손홍준 스텝백 두 점 깔끔합니다. 모비스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0-12 모비스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경기 시작부터 이진석 선수와 김영현 선수의 득점으로 하상이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안쪽으로 골 밑에서 어허 덩크. 오. 지금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순간적으로 비었어요. 석점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상명대 시절에 슈터였거든요. 네. 슛이 조금 안 들어가네요. 지금도 박인태가 상체 페인트 이후에 이어받았습니다. 김수찬 멈춰서서 두 점 깔끔합니다. 네, 지금 태도 전원 득점을 해줬던 거죠. 네, 바운드 패스 돌아서면서 두 점 정확합니다. 박정현 박정현 선수 안쪽 투입 도로 패스 이후에 골 밑 떨어집니다. 지금 박준호 선수가 이제 득점을 또 애매한 위치에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티빈 득점 패스 끊어냈습니다. 모비스 빠르게 스피드 살려서 남영길 득점. 네, 저희 얘기를 조성민 인사이드 득점. 조성민 선수가 볼 돌리고 있습니다. LG 김준영 던져봤습니다. 석점 꽂힙니다. 차이를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달려있는 이 쿼터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조성민이 시마다 또 이제 장점이 있고 또 스타일 또 있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또 경기를 지금도 이겨낸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두 점 이번에 성공. 코너북은 다시 빼줬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마지막 공격 찬스 손홍준 밀어줬습니다. 미들 점퍼 정확합니다. 최지훈의 득점. 가자마자 박인태의 덩크를 시작으로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요. 김수찬 직접 올라가고 그리고 핸드원까지. 지금은 김수찬의 빠른 공격이 나왔습니다. LG 선수들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수찬 직접 던져봅니다. 깔끔합니다. 지금은 이제 김수찬 선수와 박정현 선수가 이제 매치해서 지금 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네. 밟은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성공시켜 조성민 끌어냈어요. 직접 올라갑니다. 김수찬 이진석에게 이천시 석점 조정 꼭 칩니다. 외곽 석점 불발 박인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지금 김준영 선수를 끊어냈어요. 한상혁 직접 돌파합니다. 한상혁 득점. 지금 한상혁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박준훈 하하 득점.
한상혁 한 명 돌파한 이후에 직접 빠르게 이 만쪽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지금 다시 밀어줬어요. 김세창 두 명 사이 오호. 깔끔합니다. 아 지금 김세창 네 지금 모비스는 팀 파울 상황이에요. 김성민 백샷 정확합니다. 어 지금 이제 박이 김성민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한상혁 내려놓습니다. 어 3 DB가 어 12점 차이로 전반을 마쳤다가 선거 착할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창 인사이드 돌파 성공. 지금 이제 김세창 선수와 이동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남현길 외곽으로 밀어줬습니다. 우중간 석점 깨끗합니다. 김세창의 석점. 코트에 기분 좋은 출발이 끊어냅니다. 오. 아, 지금도 김세창의 스틸을 성공을 냈습니다. 김세창 득점 올리면서 조성민 안쪽 투입 골밑에서 박정현 이 만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땐 베이스라인의 강구동 심판은 이제 LG 공격권을 전환했던 걸 봤었거든요. 아,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핸드오프 한상의 석점 조준 깨끗합니다. 아 지금 따라가 손흥준 박정현과의 매치업 손흥준 레이업 득점. 그렇죠 지금 이제 LG는 네, 리바운드 김준영 골 밑에서 아하. 깨끗합니다. 조성민 선수가 역할을 했었거든요. 탑에서 석점 아. 깨끗합니다. 지금도 이제 4쿼터 때 있습니다. 아 정말 4쿼터는 김세창의 쿼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엔 조성민이 맞불을 놓습니다. 민 이어받았습니다. 안쪽으로 박정현 돌아서서 백샷 깔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찬스에서 조성민이 석점을 던졌습니다. 네 역시 조성민이 에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 님 안쪽에 떨어집니다. 한상혁 좌중간 조성민 그대로 올라가면서 석점 고칩니다. 조성민의 석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빠르게 줬어요. 박정현 두 점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볼 지키고 있습니다. 박인태 막혔지만 박정현이 밀어넣습니다. 천 볼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시간을 잘 흘려내면서 모비스가 두 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전반전까지 12점 앞섰을 때 95% 가까이 나오는 성적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현대 모비스가